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자, 오늘은 101번과 102번 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for me에요. 자, 나에게 있어서, 그죠? 나로서는 뭐 이런 뜻입니다. 자, one of the greatest charms. 이게 매력이죠, 매력. 그죠?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그죠? 뭐에 대한? 예, 바로 여행에 대한이죠. 여행에 대한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이게 주어죠. 동사가 consist죠. consist in은 뭐예요? 예, consist는요 뒤에 전치사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죠. consist of는 무엇으로 구성되다, 그죠? 그리고 consist 다음에 with를 쓰게 되면 이거는 뭐뭐와 일치하다가 되죠. 일치하다. 자, 그런데 consist 다음에 in은 뭐랑 같은 거예요? lie in이랑 같죠? 예, 어디 어디에 있다예요, 그냥. 그래서 여행에 대한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어떠어떠한 사실에 있다는 거죠? 어떤 사실이에요? 동격의 대시죠? 예, 바로 그것이. 그것은 여기서 뭐예요? 여행이죠? 예. 여행이 제공을 한다는 거죠. 뭐를 제공해요? 아주 독특한 기회들을 제공을 하는데 뭐를 위한 기회입니까? indulging in이죠. 이게 뭐예요? 어디 어디에 빠지다, 그죠? 또는 탐닉하다, 그죠? 이런 뜻입니다. 어딘가에 빠지고 탐닉할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죠? 어디에 빠져요? The luxury of ignorance죠. luxury는 사치죠. 뭐의 사치라고 얘기를 해요? ignorance가 뭐예요? 이게 무지죠, 무지. 또는 무식이기도 하고, 무식. 그래서 무지와 무식의 사치에 빠져들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기회. 그죠? 그러한 사실에 바로 여행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경우에? For me, 나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를 하는지 계속 봅시다. I'm not the one이죠. 예, 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one of the 복수명사 또 나왔네요. those 다음에 자, conscientious 하게 되면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양심적인이죠. 양심적인. 또는 양심적인이라는 뜻도 있고 성실한의 뜻이 있어요. 성실한. 여기서는 성실한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성실한 여행가들 중에 하나가 아니래요. 자기는. 자, 그리고서 이 성실한 여행가가 누군지 후 이하가 꿈을 주는데 컴마 컴마 삽입되어 있고 연결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컴마 컴마는 괄호로 묶어 줄게요. 이렇게. 자, 근데 그 여행자들은 어떤 여행자들이냐? 바로 그들이 새로운 나라를 방문하기 전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spend 시간 돈 노력 ing죠? spend 다음에 시간 돈 노력이 나오고 그다음에 ing가 나오면 이 ing 하는 데에 시간 돈 노력을 쓰다가 되겠죠. 쓰다. 자, 근데 mugging up이에요. 여러분, mug up이 무슨 뜻입니까? mug up. mug up이 뭐예요? 여러분, 영어에서요. 벼락치기 공부하다. 벼락치기 공부하다라는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듯이 mug up이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단어 뭐예요? cram. 그렇죠? cram이 있죠. cram.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swat 있어요. swat. 이거 O예요. O. 예. 이게 바로 벼락치기 공부하다의 뜻입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 그 여행객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방문하기 전에 수주죠. 수주. 수주를 벼락치기 공부하는 데 보내는 거죠. 바로 그 나라의 지역이 지리라던가 또는 그 나라의 경제라던가 또는 그 나라의 예술사. 너무 오바죠. 예술사까지 공부하고 여행을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자, 그리고 그 나라의 리터처, 문학 또는 문헌들. 이런 것들을 벼락치기 공부하는 데에 시간을 보내는 그런 아주 성실한, 그죠? 이 conscientious travelers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 그리고 나는 선호하는데 뭐 하기를 선호해요? 자, 이것도 컴마 컴마는 걸어 묶어줘야겠죠. 바로 prefer to 부정사죠. 뭐뭐 하기를 더 좋아하다죠. 뭘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아주 철저하게 unintelligent tourist. 아주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그 unintelligent니까 어는 부정접두어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지한 상태의 여행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At any rate 하게 되면 아무튼, 그죠? 아무튼 정도, 그죠? 좌우간, 좌우지간. 자, 뭐 하는 동안에 나의 첫 번째 몇몇 여행들 동안에 어쨌든 아무튼 좌우지간 완전히 무지한 아주 잘 알지 못하는 여행객이 되기를 선호해요. 자, 그 다음에 또 강조용법이 나왔습니다. It is 하고 그리고 요 that 사이에 있는 내용이 강조가 되는 거죠. 자, 나중에 바로 언제요? 그 나의 무지가 has lost. 잃어버리는 거죠. 뭘 잃어버려요? 그 무지 자신의 버진, 버진이 이제 그 여러분 버진 마리 하게 되면은 동정녀 마리 하죠? 예, 그러니까 처녀예요. 이게 처녀. 그러니까 처녀인데 여기서 처녀라고 번역하면 좀 이상하고 순수한 정도로, 예, 순수한이라는 형용사적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Virgin freshness, 바로 이 순수한 신선함, 그죠? 예, 나의 그 무지가 자기 스스로의 그 순수한 신선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죠? 잃어버리게 될 때, 그때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는 읽기 시작하는 거죠. 뭐를 읽기 시작해요? What the intelligent tourist죠? 이 intelligent tourist는 뭐랑 지금 동일한 말입니까? 예,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요 The intelligent tourist는 뭐랑 같은 말이에요? 바로 conscientious traveler랑 같은 말이죠. 예, 그래서 그이 아주 지적인 그러한 여행객들이 would have known by heart. Know by heart가 지금 나왔죠, 여러분. Know by heart. 이것도 정리를 하죠. 암기하다 여러분 뭐예요? 암기하다가 learn by heart라던가, 그죠? 그리고 know by heart 그리고 memorize 정도, 그죠? memorize 정도. 이게 다 암기하다죠, 암기하다. 그래서 이 아주 지적인 그러한, 그죠? 지적인 그러한 여행객들이 암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암기하고 있는 것을 뭐 하기 전에 before he bought his ticket. 바로 그가 티켓을 사기도 전에, 그죠? 여행으로 갈그 티켓 있잖아요. 그걸 사기도 전에 이미 이 아주 똑똑한 여행객들이 이 암기하고 있는 것을 읽기 시작하는데 언제 그러냐? 그죠? 그 자신의 그이 순수한 신선함, virgin freshness가 사라지게 될 때, 그죠? 예, 그럴 때에 비로소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이 글의 요지는 뭐겠어요? 여행의 즐거움이 내가 아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던져져서 모르는 것을 즐기는 데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저랑은 정말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렇게 다 찾아보고 알아본 다음에 좀 이렇게 가는 그러한 습성이 있는데 저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102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2번에는요, 존 스타인백이라는 사람 유명하죠? 이 사람이 쓴 에덴의 동쪽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자, And this I believe. 그쵸? 자, 이게 목적어죠? 그리고 주어랑 동사인데, 이렇게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뺀 거예요, 삼형식에서. 이것을 내가 믿는다. 이것이 뭡니까? 예, 뒤에 나오죠? 예, 데디아를 믿는 건데, 자, 이 데디아의 내용이 뭡니까? 자유롭고, 그죠? 그리고 exploring mind예요. Exploring은 뭐예요? 탐험하는, 뭔가를 탐구하는 이런 거죠. 자, 원래 이렇게 형용사 두 개가 나열이 될 때는요, and를 써주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and를 잘안 씁니다. 형용사 두 개를 나열할 때는요. 형용사를 몇 개를 나열해도 이 and는 잘안 써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이건 틀린 게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자유롭고 탐구하는 마인드예요. 정신이죠. 예, 누구의? 개별 인간의. 이 자유롭고 탐구하는 정신이 어떻다? Is the most valuable thing. 가장 귀중한 것이다. 어디에서? 세상에서. 예, 이거를 자기가 믿는데요, 저자가.
And this I would fight for. 자, fight for는 뭐예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것을 내가 또 얻기 위해서 싸운다. 자, 그게 뭐예요? 자유죠. Freedom of them. 그것들의 자유죠. 그것들의 자유. 예, 바로 그것들에 대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싸운다는 거죠. 이게 뭔가 이상하다 했어. 이게 죄송합니다. 더랑 이 떼야 돼요. 더랑 이 마인드랑 붙여야 돼. 마인드야 이게.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러니까 그 정신이죠. 정신. 아까 위에서 말했던 이거죠. 마인드죠. 이거 그죠? 요것과 요거예요. 예. 아, 왜 데미 나오나 했어요. 이게 지금 앞에 복수가 하나도 없는데. 아무튼 제가 이걸 편집을 좀 잘못해갖고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자, 자유인데 어떤 자유죠? 그 정신의 자유. 그죠? 예. 근데 그 자유는 어떤 자유예요? 뒤에서 꾸며주죠? 어떤 방향을 취하는 그 정신의 자유죠? 근데 어떤 방향이에요? It wishes. It은 뭐예요? 그 정신이죠? 예. 정신이 원하는, 그죠? 정신이 원하는 어떤 방향이든지 취하는 그 정신의 자유. 그죠?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이렇게 과거분사가 나왔죠? 그때는 뭐뭐 한 채로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being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분사구문처럼. 자, undirected는 뭐예요? 지도를 받지 않은 채로. 그죠? 명령을 받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명령을 받지 않고 지도를 받지 않은 채로 그 정신이 원하는 어떤 방향이든지 취할 수 있는 그 정신의 자유. 이거를 위해서 이 존 스타인백은 이걸 얻으려고 싸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것을 I must fight against. 나는 반대해서 싸웠다. 싸워야만 한다. 자, 그게 뭐예요? 바로 사상이라던가 religion, 종교라던가 또는 정부, 그죠? 사회주의 정부든 자본주의 정부든 간에 그러한 것들에 반대해서 싸워야 했대요. 이러한 것들은 뭔데요? 뒤에서 which 이하가 또 꾸며주죠? which limits, 제한하는 거예요. 또는 destroy, 파괴하는 거죠. 뭐를요? 개인을. 예, 개인을 파괴하고 제한하는 어떤 사상이라던가 철학, 그리고 종교, 그리고 어떤 정부 이런 것에 반대해서 싸워야 했다는 거죠. 자, 이것이야말로 this is what I am이에요. 이게 바로 나다예요. 여러분 영어에서요. I like you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해석 안 되는 사람 없죠. 나는 너를 좋아한다죠. 그런데 I like 다음에 이 you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what이라는 말과 그리고 you라는 주어와 그리고 비동사를 씁니다. 자, 얘와 얘가 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I like you, I like what you are.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강조.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너의 현재의 그 존재 자체를 좋아한다 그럴 때 이렇게 what 다음에 주어 동사를 씁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성경에도 제가 뭐 성경에 입건해서 미안한데 그 구약에 보면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야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I am who I am. 난 나다거든요, 이게. 그죠? I am I예요, 원래는. 근데 그거를 강조해서 나는 나다 이렇게 하신 건데. 자, 아무튼 그래서 this is what I am 하면은 이것이 바로 나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에 대한 것이다. 예. 자, I can understand. 나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한 시스템, 어떤 한 체제. 근데 뭐에 의해서 세워진 체제예요? 어떤 하나의 패턴이죠. 어떤 그 방침, 그죠? 양식, 패턴, 뭐 별의별 다 있죠. 어떤 하나의 특정한 패턴 위에 세워진 체제. 그죠? 그것이 아까 종교일 수도 있고 사상일 수도 있고 정부일 수도 있죠. 이것은 자, must try to 부정사죠. 파괴하려고 노력해야만 한대요. 노력, 왜 파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대요. 바로 그 자유로운 그 정신을요. 이 자유로운 정신을 파괴하려고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 저자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왜냐?
바로 그것이 여기서 그것은 뭐예요? 바로 자유정신이죠. 자유로운 정신. 예. 이 자유정신이 아주 하나의 것,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can, 자, by inspection은 괄호 묶어야겠죠. 그러한 체제 또는 제도를 파괴할 수 있는 뭐에 의해서? inspection은 뭐예요? 검사죠. 아주 엄밀한 검사를 말합니다. 그 엄밀한 검사로 그러한 체제를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가 되겠죠. 이때 for는 때문이다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 또는 체제가 그렇게 이 자유로운 정신을 억압하고, 그죠? 파괴하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거를 저자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예. 혹시라도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요, 이 영상 밑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는 그 강사명 밑에 보시면은 여러분 제그 링크가 걸려져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저한테 메시지를 주셔도 됩니다. 예,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103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